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생활 건강, 예. LG 생활 건강 얼마에 사셨어요? 예, 75만 원 선, 예.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20%, 예. 20%. 오늘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셨겠어요. 네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가 샀는 금액까지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예. 원금 회복 가능할지. 이 예. 75만 원이요. 예. 1월 달에 사신 거세요? 네네.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셨어요? 그때 중국이래 관련주가, 리오프닝. 예. 그래서 사신 상승을 건데. 이래 한다 하길래,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좀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의 하락의 이유도 좀 짚어보고 원금 회복 가능할지 이 부분 타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 꼭이 시간 연락 주세요. 이상징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LG 생활건강이고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네요.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됐는데 쇼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금 회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분석을 대창단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증권사에 불만 많습니다. 네.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들 훌륭한 분들이시고 연구원도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그 증권사에서 대거 레포트를 냈어요. LG 성황관 레포트가 6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진하다. 등등의 내용부터 실적이 부진하다. 명성의 근간은 LG 생활건강 이렇게 등등 썼어요. 모멘텀이 부진했는데 주가는 왜 올라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LG 생활건강의 반등이 실적이 안 좋을 거란 건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지금 실적이 좋을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심지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2, 3분기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박성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LG 생활건강의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49만 원까지 빠질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수 하락 때 미리 선반영을 받고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49만 9, 뭐 9점, 50만 원부터 다시 75만 원까지 올라올 때는 리오프닝 바람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모멘텀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실적으로 올라왔다는 건가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모멘텀으로 반등했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면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저는 화장품에 관해서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클래시스나 로트로닉처럼 좀 결합돼야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늘 말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뭔가 성장주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LG 생활건강이라는 화장품의 대형주 원픽의 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이제 감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작년도 실적보다 안 좋아질 것이냐?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작년이 7천억, 올해 9천억 써놨어요.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리포트를 낸거 보게 되면은 오늘 실적 쇼크다. 이렇게 써니까 당연히 외국계들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전부 다올 매도입니다. 외국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내려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한번 보시죠. 내려오면서 실적 안 좋다 그래서 100몇만 원부터 계속 조정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지금 올라온 것도 또 실적이 또안 좋다. 그러면 주가에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솔직히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와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리포트에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유하시고요. LG 생활건강이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더 떨어질려는 마음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근거를 대야 되니까 중국 시장이 작년에 위드 코로나였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위드 코로나지 않습니까? 화장품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봐요. 단지 화장품의 매출액이 성장주처럼 막 뻗어가진 않겠죠. 그건 LG 생활건강의 문제예요,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조금 더 고객의 니즈에 맞춘
고가 화장품이라든지 좋은 질 좋은 브랜드를 내놓는 것은 LG 생활건강의 문제고, 저는 위드 코로나 같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은 작년보다 좋아진다고 봅니다. 실적도. 그래서 75만원대는 넘어갈 수 있고요. 단지 오늘 리포트를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어요. 대다수가 83만원. 우리 신호대님도 아마 여기까지 보시고 접근하셨을 거예요. 다음 2평선까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리오프닝이 요새 좀 시들시들합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순환매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섹터가 리오프닝이다. 리오프닝 계속 빠길 원하죠. 뭐 요즘에 뭐 카지노, 면세, 화장품 좀 불을 뿜었다가 조금 쉬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쉬어간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반등이 지금 비중이 20%니까 화장품이라서 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하시되 시간 투자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뭐 9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좀 저도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5만 원 목표 주가 드릴 테니까 그 정도에서 종목 교체 수익 조금 내시고 나오시는 걸로 저는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원금 회복 그리고 한 85만 원 정도까지 약간 더 수익 내는 구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아, 예, 뭐 설명 이래 고맙습니다. 예, 꼭 잘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LG생활건강 알아봤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기대를 안고 1월 달에 접근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크게 밀려 내려가니까 걱정을 하셨나 봐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또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 생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